네, 안녕하십니까? 위담 한방병원 최규호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역류성 식도염, 그 중에서도 잘 낫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의 치료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장 환자 전문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우리 가스미스라든지 역류가 되면서 식물이나 음식물이 넘어오고 가스라든지 입냄새가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세요. 그 중에서도 한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목에 힘을 많이 받으거든요. 양약은 뭐 몇 개월 정도 드셨는데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증상은 어떠한지, 치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길까? 뭐 잘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여기가 위식도 관략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우리 항문 관략근처럼 조여줘야 산이든 음식물이든 가스든 냄새든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능적인 문제든 아니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서 이 위식도 관략근이 조임이 잘 안 돼서 역류하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산이 이렇게 역류가 되다 보니까 산이 혀를 자극해서 쓰리고 아프다든지 아니 구강 질환 아니 치아가 부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빨 통증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가스도 올라오지만 냄새도 같이 올라가게 되세요. 그러니까 입냄새가 심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슴 쪽에 어떤 통증, 뭐 쓰리고 가슴이 아프다, 그 다음에 답답해서 막혀있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에서 항상 뭐가 걸려있어서 뱉어내려고 해도 잘 뱉어지지도 않고 삼키려고 해도 잘 삼켜지지 않고 항상 뭐가 가득 차있어서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밥을 안 드시고 음식을 안 먹어도 심한 분들은 항상 불편한 분들이 있으세요. 한방적으로 이제 맥기라는 어떤 표현을 쓰긴 쓰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침이 안 나는 분들도 오세요. 기침이라면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 검사를 이제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역류로 인해서 기침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가래 같은 거 이런 분들도 이제 역류로 인해서 또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경우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아까 위식도 관략근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여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이 위식도 관략근이 굳어지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굳어지는 병리는 왜 생기냐? 일단 한방적으로 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담이 뭐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 찌꺼기가 썩은 거예요. 원래 위장이 약하다든지 음식 조심을 좀 못한다든지 그러면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가 항상 다른 분들보다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길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생물이 되게 많잖아요. 위화장에는 같이 섞이게 되면 썩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 썩은 더러운 물질을 전반적으로 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담이 바로 이제 독소가 되는데 그 독소가 위화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심해지면 이게 굳어지는 형태의 어떤 병리가 생긴다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이거든요. 굳어져서 못 조여주니까 계속 역류가 되는 거예요. 산이든 음식물이든 식물이든 아니면 가스든 냄새든 다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굳어진 병리는 어떻게 해결하냐?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하게 되는데 담이라는 독소가 껴 있으니까 우리 특수 미생물 처리된 약물로 여기 있는 독소를 이제 빼버리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부드럽게 이제 풀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위장이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운동성이 좋아져서 소화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 위식도 관략근이 잘 조이게 되니까 역류가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잘 낫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은 이 굳어진 병리를 해결하면 보통 크게 한 단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또 두 번째로 어떤 식의 접근을 하냐. 아까 담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담이라는 게 성질은
첫 번째는 이렇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고, 두 번째는 돌아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약한 곳에 가서 막 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장, 위장이 굳듯이 심장도 어떤 굳어지는 병리가 생긴다고 보고, 그러면 심장이 굳어지는 병리가 생기게 되면 원래 심장이 어떻게 뛰어야 돼요? 쫙,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딱 굳어가지고 맥히고 목까지 맥히고 등까지 저미는 증상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적으로 심장에 대한 병리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에 통증, 뭐 등에 통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이런 심장의 병리를 같이 해결하게 되면 마찬가지 사라지게 된다라고 저희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후비루라고 있어요. 코가래가 뒤로 넘어가는. 그 넘어가면서 인후를 자극하게 되니까 어떤 목의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안 사라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세 가지 조건. 위장 있고 특히 위식도 관략근이 굳어져 있는 병리 해결하기. 그 다음에 남아있는 증상들은 심장에 관한 병리를 해결하고 혹시 후비루가 있다면 그것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이안 낫는 위식도 역류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어떤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들은 치료가 잘 되세요. 뭐 일반 한의원에서도 뭐 침이든 약이든 아니면 뭐 가루약을 드시든 아니면 뭐 뜸을 하시든 아니면 뭐 양약을 뭐 드시든 치료가 잘 되는데 그렇게 해도 잘 낫지 않고 반복이 되고 또 증상이 유발이 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통해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표시를 하시거든요. 이게 또 심한 분들은 저희가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심한 분들은 누워서 주무시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누우면 바로 누우면은 역류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뭐 밤에도 못 주무시고 역류가 되니까 뭐 45도 각도로 이렇게 뭐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치료에 희망이 생긴다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도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이런 의료 사각지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되신다라고 제가 설명을.